여러분, 5월만 되면 저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1989년 5월 3일에 제가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녹색이 푸르러지고 꽃가루가 날리면 군대 입대했던 생각이 나요. 군인들에게 가장 악몽은 군대 입대하는 거예요. 입대하는 그날, 그 신병교육대의 기간.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운데 내일은 더 두려워요. 예, 그래서 악몽인데, 근데 녹색하고 이게 참 어우러져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군대에서 6주간의 신병교육을 받는데 지금도 다 생각나요. 1주간은 뭐 했고 2주간은 뭐 했고. 혹시 30년 됐나요? 넘었네, 30년.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훈련소에서 밤마다 다짐했던 게 있어요. 훈련을 막 받잖아요. 정신교육을 받고 군사교육을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결코 소총을 들고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가야 할 그 참호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밤마다. 왜냐하면 그 4km 넘어가 휴전선이에요. 우리 부대 신병교육 대대에서 아주 그러니까 근접한 있는 부대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5월이 다가오면 참호 속에서 내가 끝까지 싸우다가 내 임무를 다하겠다. 지금도 생각나요. 꿈속에 막차기 밀려오면 내 소총을 혼자 싸우던 생각. 여러분,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수입니다. 기록된 말씀,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르크만 라이시라고 해요. 르크만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르크만 라이시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으로 딱 재단해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 너는 르크만 라이 그거밖에 모르지. 나는 더 많은 걸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뭘 아는데? 평평교도를 아는 거야? 예, 평평교도를 알고 이상한 신학을 자기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르크만 목사님이 모르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 그게 지구가 평평한 거랍니다. 예, 마귀적인 거죠. 르크만 라이시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분이 무슨 글을 쓰시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해보고 가치를 알고 나서 비난하면 내가 이해해줘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르크만 라이시라고 비난하니까 그 평평교도가 자기도 정도라서 우리를 르크만 라이시라고 그러면, 그럼 폴리시안은 뭡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을 폴리시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왈덴시안은 뭡니까? 피터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 왈덴시안인데 그럼 그들은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르크만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너 르크만같이 말하네? 아니, 난 나에게는 영광이죠, 그게.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나에게 르크만 라이시라고 비난한 자들 중에 그리에서 외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 비슷한 것도 외치지 못해요. 복음 비슷한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들어요. 나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 목사들에게 당신 만든 전도지 한번 보자고. 누군가 저한테 누구 목사를 자랑하면 당신 목사가 쓴 전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여러분 보시고 그 사람의 영적인 심도를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 다가오면 저는 참호 속에서 내 소총을 들고 그 속에서 내 끝까지 싸우다 죽는 꿈을 예전에 꿨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유죄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하겠는가. 예, 이 소총을 들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다 떠나더라도 나는 이 신앙대로 믿고 실행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어요. 5월이 다가오면. 예, 시적인 표현이지만 결연한 각오가 들어있습니다. 그 저 안에는. 예, 결연한 각오가 들어있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외치겠다는 겁니다. 누가 떠나고 뭐 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감사하라고 하실 거죠, 저한테. 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참호 속에서 각자의 참호에서 각자의 전투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르크만 라이트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